섞여 있는 것을 익히면서. 오케이. 자, 그래서 그 피자는 어떤 냄새가 나니? 누가다부터 만들어 봅니다. 그렇죠. 그 피자가 냄새 난다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새로 봐. 숙제라고, 숙제. 오늘 수업 끝났다고. 그거 연습 해오라고. 두 가지야, 두 가지. 단어 세트 두 개. 피자. 더 피자. 큰 소리로 해줘야지 선생님 들리죠. 뭐라고? 맞아요? 그러면 맞다고? 오케이, 그럼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그렇지. 스멜이 냄새가 나다란 하다신데 더 피자 안만 길어봤자 이시니까. 그렇지. 오. 됐습니까? 그럼 첫 단계, 그 피자가 냄새가 나니? 그렇지. 오, 민준, 너너 피자 스멜? 그러면 문장 완성하면 되겠네요. 오케이, 틀렸고요. 너는 어떻니? How does the pizza smell이었죠. 그랬더니 여기에 대한 대답이 그것은 굿 냄새가 나. 그래서 더 피자 안만 길어봤자 it. 그래서 그것은 굿 냄새가 난다. It smells how에 대한 대답 굿. 맞습니까? 그래서 그 피자 어떤 냄새 나니? How does the pizza smell? 그랬더니 그것은 좋은 냄새 난다. It smells good. 그것은 맛있는 냄새 난다. 그렇죠. It smells delicious. 이거 배웠죠. Delicious 뜻이 뭐예요? 응? 안 들려. 크게 얘기해줘, 민준아. 예, 너나 속삭이지 마시고요. 여기 뭐 방에 자장가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Delicious 뜻이 뭐예요? 맛이 답니까? 응? 응? 어떤이죠? 어떤? 그러니까 how에 대한 대답이죠. 더 피자 대신에 it 왔고, does가 smell 속으로 들어와서 smells 되고 있고요. 누가 다 만들어졌네요. 이런 거 배워봤습니다. How does the pizza smell? It smells delicious. 오케이, 그래서 나는 바빠요 라는 표현은 I am busy.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busy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었던 거죠? 어? 그렇죠. How are you? 그래서 세 가지 종류.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비동사죠. How are you? I'm busy. 그럼 busy의 뜻이 뭐예요? 바쁜이니까 어떤 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어떤을 가지고 어떻다 하려니까 누가다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How are you? I'm busy. I am busy. 예, 계속해서 다음 표현. 그 콘서트가 언제 있니? 웬? 웬 뭐?
그렇죠. When is the concert? 자, the concert 한번 길어봤자. 그러니까 그거 언제 있니? 뭐야? When is it? 그거 언제야? When is it? 그거 언제야? When is it? 따라해, 임마. 내가 영어 공부하냐? 그거 언제야? When is it? 그 콘서트 언제야? When is the concert? 그랬더니 대답이 뭐였냐면 콘서트가 7시에 있다라는 대답이었어. 그래서 the concert 한번 길어봤자 it. 그래서 그것은 있습니다. It is 7시에 at 7. 이거 배웠죠. 그래서 at 7이 7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en. When is it? 했더니 it is at 7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또 비동사 있는 문장 해봤고요. When is the concert? 다음 표현. 아니요, 그것은 크지 않고 작아요. 노. No. 디스는 이것이고요. 노, 잇. 온트. 프레젠트. 빅. 다음. 그것은 작아요. It. 오케이.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요거만 보고 볼까요? 세 가지 문장의 종류 중에서 뭐 그러면 big의 뜻은 뭐? 오케이. big bag 뭐야? big bag, big mountain 뭐, big man 뭐 big man이 뭔 뜻일까? big man 큰 남자 이런 뜻이죠. 큰 사람. 그렇죠? 그럼 빅맨이 큰 사람이면 빅은 무슨 뜻이에요? 큰 아니에요. 큰 크다가 아니고요. 그러면 그것은 크지 않다는 라는 표현은 뭐겠어요? 'No, it isn't big. It is small이죠. 어? No, it isn't big, it is small. Okay, big, small, 전부 다 무슨 시야? 어? 어떤 시인데 무슨 doesn't 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자, 그럼 뭐라고 물었길래 이렇게 대답하냐? 그것은 큽니까? 라고 물었겠죠? 그것은 크니? Is it big? 이렇게 물었겠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고양이는 크니 하고 싶으면 고양이 크니 하고 싶으면 그 고양이 크니 하고 싶으면 Is the cat big? 그것은 크니 하고 싶으면 Is it big? 그 고양이 크니 하고 싶으면 그 코끼리 크니 하고 싶으면 The elephant 암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계속해서 얘 넘어가고요. 그 사람들은 간호사들이에요. 나는 물을 마시고 있는 중이에요. 'Some water.
오케이. 그래서 누가, 내가, 뭐 한다, 썸 뭐하러라. 누가 답니까, 이게? 어? 내가 이런 짓 하지 말라고 누누이 당부했어. 영어는 누가 다부터 만든다고 했어. 그래서 뭐? I, 그 다음 뭐? M? 마시다가 뭐야? 그럼 마시는 중인 하면 되겠네. 그럼 나는 마시는 중이다는 뭐야? I'm drinking. 난 마시는 중이다. I'm drinking. 무엇을? Some water. 난물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some water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언제, 어디, 누구, 무엇, 어떻게, 왜, 저게 뭐예요? 그래서 이름씨예요. 워터가 그래서. 물이 이름씨죠. 그래서 some water라는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What are you? 오케이. 그래서 문장의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 오케이. 하다시를 ing 붙여서 마시다를 마시는 중인 만들었으니까 마시는 중이다. 마시는 중이니? Are you drinking? I'm drinking. 오케이. 자, 어순이라고 했어. 누가 다부터 만들라고 했어. 오케이. I some water. 뭐 한글 써 있는 순서대로 하면 그건 영어가 아니고요. 그냥 단어를 늘어놓은 거야. Drinking some water. 계속해서 왜 우리가 배가 고플까? Why are we우리가 왜 배가 고픈 걸까요? Why are we hungry? 그래서 세 가지 문장 중에서 뭐? 이 동사 we are hungry를 are we hungry 만들었죠. 자, 지난 시간보다 실력은 조금 더 향상됐는데 단어를 아직 중간중간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단어를 잊지 않도록 나누어서 자주 보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선생님이 아직 통과했다라고 얘기는 못하겠어. 알겠습니까? 497문장 다음 시간에도 여러 가지 것들 쭉 자주 오래 하지 말고 자주 하라 그랬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